혹시 제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이제까지 하셨던 행동들은 다 뭐였는데요? 강의사님 굉장히 뻔뻔하시네요. 뭐, 뻔뻔함은 비즈니스맨의 기본이니까요. 안 대표께서 확실하게 표현하실 때까지 버틸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확실하게 표현해드렸으니, 지난번에 제시하셨던 조건은 취소하시는 거죠? 무슨 조건 말이죠?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끝까지 이러시네. 라고 흘러가야 하잖아. 그런데 어쩌자고요? 그런 상처받은 것 같은 표정을 지어. 과제 내는 날이라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다고요, 이영 오빠. 오빠 없어서 그동안 얼마나 칙칙했는 줄 알아요? 우리 꽃돌이. 그런데 오빠, 오늘은 정장 안 입었네요? 웬일로 이영 오빠가 올블랙으로 입었지? 나 회사 같은 거 가기 싫어. 네? 강의사님과 마주치기 싫어. 아우, 이영 오빠, 회사 가기 싫었구나. 오빠도 싫은 게 있구나. 아우, 귀여워. 오빠, 그럼 우리 땡땡이 치고 놀아요. 그래, 좋아. 회사 땡땡이 칠 거야. 방탕하게 놀아버릴 거야. 좋아요, 오빠. 어디 갈까요? 코너 갈까? 코너? 이영 오빠 노래 오랜만에 듣겠네. 방탕하게 놀아주겠어. 여기 계셨군요, 이사님. 네. 오늘 저녁에 리마 호텔 리셉션엔 참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은 안 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사님, 차 수리비 청구하지 않은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제 전 여자친구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라네요. 느닷없이 사적인 정보를 흘리는 저희가 뭡니까? 제 비밀을 하나 알려드렸으니 이사님께서도 하나 알려주시라는 의미죠. 그날 안 대표님과 무슨 일로 함께 계셨나요? 그런 호젓한 교회에서 단 두 분이? 선 넘지 마, 차비서. 제가 끝까지 아무 말 없는 편이 더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안 대표와 저 사이에 특별한 기류가 흐르는 건 인정하죠. 강의사님! 하지만 현재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 아직 안 대표의 생각을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니 억측은 삼가세요. 이제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썸을 타고 계신다? 아, 네, 그럴 줄 알았지. 네, 이사님.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저녁 약속이라는 게 혹시... 거기까지. 자, 이제 거기서 미소. 스마일. 스마일. 컷! 아, 어려워. 이영 씨, 여자친구 있죠? 아니요. 헐, 그럴 수가. 여사친은 많은데. 그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진심이었던 겁니까? 그녀랑 잘 안 되고 있나 본데요?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이다! 먹태! 요 먹태! 요! 요! 요 먹태 먹으러 가는 날! 먹태 원해! 골! 미나도 못해? 세이 이영이는? 아, 난 오늘 저녁 약속 있어. 뭐? 나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얘들아, 나 고백할 게 있어. 사실은 다 드라마에 출연하기
싫어. 뭐? 그럼 왜 하려는 건데? 이게 다 강대영 이사님 때문이야. 에, 뭐? 강 이사가 뭐라고 했는데? 이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뭐?